네, 시상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하철경님과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부의사장님이신 박연숙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수상자는 류재석, 이동준, 전철, 정연순, 퀴시라, 강철, 소명, 이창피, 김채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입니다. 자, 먼저 유재석 선생이 섰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그맨 유재석 씨인 줄 알고 의아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24회 대한민국 연예기술상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상 류재석님. 이분은 서민 대중을 사랑하고 대중예술을 사랑하는 분으로 남달리 대민봉사를 열심히 해오는 한편 한국 대중문화기술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서 모범이 돼서 이 상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씨인데요. 네, 이동준 씨는 뭐 달리 말할 것 없이 노래, 연기에서 많은 활약을 배웠는데 요즘 요즘 누나로, 네, 네. 누나야. 네, 많은 인기를 주십니다. 다음은 전철 씨입니다. 뭐 해운대 연가로 부산에서 엄청난 인기인데 해운대 연가를 부를 때마다 어찌나 여성 팬분들이 많이 전철 씨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사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순 씨입니다. 네,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한 정연순 씨, 이 좋은 세상에로 요즘 큰 인기 몰이 중이십니다. 네, 다음은 최시란 님입니다. 네, 전 와일드캐츠 멤버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음 약해서를 부르신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요즘에 사랑의 흔적으로 왕성한 네. 활동을 누리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네, 약해서. 예. 네, 다음은 강철 님이십니다. 강철 님은 정말 트로트계의 꽁지머리로 여성 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래교실을 네. 여성 팬들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놈의 정으로 인기 중이시죠.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소명 씨입니다. 네, 소명 씨 하면 빠이빠이야, 안녕들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많은 노래들로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네, 소명 씨 이제 따님도 노래를 하고 있어서 네. 아버지와 딸이 노래하는 그런 이 가수 가족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잠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창휘 씨입니다. 벌써 비주얼부터 터프가이 아니에요? 그죠? 저 얘기 아주 좋으세요. 네, 대한민국 충효대상, 대한민국 봉사대상 5집 중년의 사랑을 발표하고 포크 가수상까지 수상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김채희 씨입니다. 김채희 씨는 드라마 OST 제조기세요. 이분이 드라마 OST를 부르면 그 드라마가 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요즘 호강시켜 주른다고로 큰 인기몰이 중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대표로 이동준 씨가 좀 소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준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저한테 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연기를 그만두고 노래를 하기를 잘했다. 연기할 때는 상을 별로 못 받았는데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더 큰 상도 이렇게 받게 되네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노래로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은요, 각처에서 대한민국 연예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여하는 상이었습니다. 지난 그렇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네. 올 한 해도 더욱더 풍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상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하철경님과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부의사장님이신 박연숙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수상자는요. 네. 송난, 홍장가, 황진희, 김한수, 신신혜, 신나, 미녀와 이하수, 이수진, 고맹의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상 두 번째 부분 수상자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란님.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네요. 네, 송란 씨께 드리겠습니다. 서민 대중을 사랑하고 대중예술을 사랑하는 분으로 널리 대민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백만 예술문화인의 가족의 이름으로 네, 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홍장관님입니다. 홍장관님은 언니 말이 다마자로 정말 핸드폰 벨소리 인기로드 1위를 달리면서 큰 인기몰이 중이신 홍장관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황진희님입니다. 네, 황진희님 50일에 가수의 날 최우수 전통가요 대상을 발표하고 못난 사랑, 가락지, 사랑과 상사회 음반을 네, 출시한 바 있습니다. 김환수님은 사루비아 같은 여자는 정말 얼마나 인기몰이 중이신 분이에요. 황홀한 여자. 네.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철경 회장께서 시상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신혜 씨 어서 오십시오. 신신혜 씨 함께 수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신혜 씨는 탤런트로 유명하시죠. 세상은 유지경으로 네, 인기몰이 중이셨습니다. 가수 신나님입니다. 네, 철쭉꽃 비가 내리면 요즘에 또 신곡을 내셔서 네,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은 미녀와 야수입니다. 네, 오랜 세월 꾸준히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는 미녀와 야수. 네, 누가 봐도 미녀와 야수 같지 않으세요? 네, 네. 딱 맞는 이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수진님입니다. 네, 이수진님은 원음 방송에서 라디오도 진행하고 계시고 요즘 한방의 훅으로 정말 한방에 모든 사람들을 훅 날려버리시는 중이십니다. 네, 다음은 고맹의님이십니다. 고성문화예술단 단장이시고요. 국회의원 표창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반응 팬들의 박수가 있군요. 네, 송란 씨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저희 가수들이 또 가요 종사자들이 1년 한 해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자축연이기도 하고요. 우리 잔칫날이에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1층, 2층, 3층까지 다 꽉 메워줘서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수상을 하신 우리 동료 선후배님 같이 자축하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요사랑 앞으로도 쭉 이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의 타이틀곡이 송 이 꽃이라는 노래예요. 이름에 송자하고 같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한 발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요.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총회장상을 수상한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신신의 씨를 비롯해서 미녀와 야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상을 받으셨어요. 네, 홍장가 씨, 황진희 네. 씨, 김환수 씨, 신신의 신나 미녀와 야수 이수진 고맹의 씨였습니다. 네, 다 정말 한 분야의 특출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네. 말씀을 다 못 들어서 시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